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연세대학교 의료원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의정부지검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51분쯤 서울서대문구 신촌샌브란스병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당시 병원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으며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등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연세의료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신촌 세브라스병원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.